왜? 엄마! 선생님! 제 생일이 2시간 넘었다고요! 잠깐만 계세요. 선생님, 근데 왜 그렇게 할일 없는 사람처럼 누워 계세요? 컨디션이 안 좋아. 컨디션 안 좋아요? 야식 받아서 그런가? 계속 이러고 계셨어요? 어떻게, 뭐 하고 계셨어요? 웹툰 보고. 사실은 제가 밥을 해드리고 싶었는데. 시켰어, 밥. 마트에서 장 보고 저희 집에 있는 요리도구 다 가져왔어요. 12시에 맞춰서 밥을 시켰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해볼 거예요. 아니, 밥 시켰어. 그 며칠 전 중에서 얘들아 미역국을 짤 때 준비했지 매 이러면서 그러셨어요? 안 그러셨어요?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해드려요? 그래서 빨리 와보세요. 빨리 와보세요. 귀찮다. 공개해버립니다. 일단 저희 엄마가 사준 후라이팬 1, 냄비 2. 냄비 여기 다 있어, 근데. 네? 아, 제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. 다 있는데? 저 지금 손목 부러지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. 그리고 미역을 불리려고. 다 있어. 아, 왜 있어? 아니, 수저도 없대요. 수저 저희 엄청 많잖아. 국그릇도 없다고. 하던데. 있겠지. 진짜 진짜. 다른 말을 쓰세요.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. 제 그릇은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거 소고기 양지랑 미역국이랑 다진 마늘. 뭘 이런 걸 사왔어? 쿠팡에서 시키지.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줘? 내일 아침에 먹어봐요. 가능해? 가능 가능. 근데 오리고기 좋아하시나요? 오리고기 맛있어. 머스타드도 하나 있다. 아 진짜 이렇게 샌드워치는 사람이 어딨어? 그 오늘 시킨 그 치킨이랑 떡볶이는 어떻게? 그거 또 먹으면 되죠. 이거는 12시에 먹어야 되고. 제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. 조명이 너무 안 좋네. 개구리 발가락. 개구리 발가락. 요리를 할 거예요. 미역국 끓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 컨텐츠 하러 왔어. 아니에요. 아니 하는 김에 담으면 좋잖아요. 그죠 여러분?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. 안녕 얘들아. 안녕 자기. 나는 공개해버렸어. 선생님이 너무 대놓으시고 계셔가지고 요리한다고 말했어. 오늘 하루도 참 길고 힘드네요. 처음부터 진짜 고생했어. 아버지, 그래 그래. 다녀왔습니다. 수고했다. 그래 그래. 야, 여기 집에 냄비 다 있잖아. 후레이팬이라 나 후레이팬 손목이 아프다고 들고 오느라고. 오 뭐야? 야, 선생님 후레이팬이래요. 후레이팬. 빨리 밥 먹어요.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도 돼? 네. 치킨 왔나 보다. 네, 갈릭맛 순살. 진짜 맛있다 근데. 그래 뭐야? 이건 뭐야? 와! 이유경이지 이거. 저는 삼겹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진짜. 이유경이지. 유효정 선배님 말씀해주세요. 야 유경 이래요? 엄마가. 좋겠다 우리 엄마 혼낼 때 이름 다 부르는데. 말로 안 해요 우리 집. 말로 안 해요. 말로 안 해. 잘 나왔네. 아닌데? 아니야. 아니. 45분 남았는데 막 생일 막 준비한다고 막 서프라이즈 하지 마요. 선생님 어디 가세요? 아 유영선배! 뭐 안에 뭐 있는 거 같은데? 야야. 네? 선생님 뭐 준비했냐? 여러분 잠깐 선생님 카메라를 훔쳐왔는데요. 제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파티 준비 중입니다. 몇 시야? 몇 분이야? 59분. 오케이. 선생님! 7시간을 집에 놀았냐? 32살은 모르겠지만 땡! 땡이다!
감사합니다. 어 뒤에 배경 보세요 선생님. 배경. 야, 어때요? 고생했다. 아, 진짜 이거 완전 힘들게 했는데. 못해. 와. 사진 찍어야죠 선생님. 안 봐 맞죠? 안 받아 맞지. 살면서 한 번도. 근데 저 안 보이잖아요. 저기다가 놓으면 카메라. 장롱에 다가니. 우와. 뭔가 찾는 듯한 눈빛 뭐지? 제 바지예요. 아, 네 바지. 찾으세요? 어, 아니 그냥 뭐 청소. 이번에 스승의 날만 챙기라고 하셔가지고. 아. 저 따로 준비 안 했는데. 이거 했잖아요. 아, 청소 잘했나 보고 있는 거야. 아... 청소가 없어. 청소 잘했나. 어, 청소를 잘했네. 아무것도 없네. 이제 케이크 먹을까요? 그냥 케이크 먹자. 쇼핑백이다. 뭐야? 전예생. 아, 또 내가 이런 것도 잘 어울리는 거 어떻게 알고. 클럽 막 이런 거 가지고 흔하지 않은 그런 바지예요. 야, 나 먹지도 않았는데 니들이 그렇게 먹고 있으면 어떡해. 아, 배고파. 아, 잘 어울린다 진짜. 선생님 얘가 그 뭐였어요? 아, 케이크 들고 사진 찍어야 돼. 먹었는데? 아니야, 괜찮아. 위에까지 이렇게 올리지 말고요. 패션. 모자도 있나 봐요. 언니, 이거 들고 사진 찍어요. 이게 좀 봐야 접으면 안 돼 안 올라. 이게 세워야 돼. 선물을 주기 위함인지 사진을 찍기 위함. 우리 인형놀이 왔나? 일로 일로 와 여기 서세요. 점점 계세요. 우리 아가. 우리 아가. 내일 아침에 밥 먹고 갈까요? 가능해? 가능. 근데 오리고기 좋아하시나요? 유경, 미역국은 미역국 준다며. 아 근데 진짜 쎄머리예요. 세상에는 두 종류의 머리털이 있디. 차분한 머리털과 산만한 머리털. 동무가 만약 차분한 머리털을 갖고 있다면 이렇으니 나가보라. 하지만 동무가 산만한 머리털이라면 관리를 기입하면 안 되지. 기대보라. 우리 자초용 정수리 동무들은 평소에 머리털이 산발로 뻗치는 게 고민일 거디. 머리를 어여쁘게 단장해도 정수리에 있는 머리털들이 강강술래를 하는 경우 그럴 땐 어네이즈 잔머리카락이. 그렇지. 이것은 사실 선전용상이디. 하지만 기관적으로 이것 좀 보라. 정수리에 풍기던 고소된 무늬기를 낮춰놨디. 효과가 아주 대단하디.